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낙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네. 뭐라 그래야지? 1이면 1, 2면 2, 3은 3, 4은 4. 이렇게 사셨죠. 한 번도 1이 2가 될수 없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을 때, 1자리는 1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2자리는 2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3자리는 3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 4자리는 4이 있어야 돼. 정말 고리타분 인생.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직한 인생.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센스가 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 창에 내가 너무 나를 가다놓고 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가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내가 일평생 살면서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노라. 응? 아니면 아니라도 좋아요. 고기만 갖다 갖다 하지 마세요. 대답 크게 해주세요.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노라. 그래도 내가 내 집안 보고 집만 보고 살았노라. 밖에 나가서 남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거안 하고 살았노라. 퇴근 시간 삐 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말해서 그렇게 살았노라.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 우리 어머님께서 그 인생은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여기가 딱 굳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응? 내가 산 만큼에, 내 정직함 만큼에, 우리 대주님한테, 우리 남편분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약간 공상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말이면 법이고,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집안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이 성격이 알았어. 알았어 해야 돼. 아니면 집이 시끄러워지니까.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또 남편이 나만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쁜 얼굴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남편이 나만 보고 살아면 사주가 못 돼요. 남편분께서. 그냥 아닌 걸로 내가 한건 아니죠? 맞죠? 자꾸 힘없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은 내가 목소리를 떽떽거리는 줄 아는데, 저도 기운이 없어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지, 결코 목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응? 근데 엄마가 여기까지 걸어온 인생이 정말 비탈길을 많이 걸었을 거야. 많이 비탈길. 힘들었어요. 너무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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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10년 세월, 한 7년 세월은 내가 꼼짝 달싹 못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라는 사주야. 그게 무슨 말일까? 그 정도로 내가 에너지도 뺏겨버렸고, 내 신경성으로다가, 내 또, 내 힘든 내 마음의 병으로다가, 내, 내를, 나를 내가 눌러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더 맞습니다. 죽여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순간 달려가다가 내가 안개를 맞아버린 거야. 그 안개는 누가 제일 많이 줬다고? 신랑이. 맞아요. 신랑이 좀 따뜻하게 말좀 해주고 따뜻하게 가정을 이렇게 돕고 살았더라면 내가 마음속에 우울증이 심하신 거 알죠? 우울증이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덜덜 떨어요. 본인 혼자 떨어요. 근데 오늘 무녀가 같이 떨고 있습니다. 본인을 느껴서. 저는 무녀다 보니까 본인을 이익을 느껴야지 점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덜덜덜, 아까 10년 세월 내가 누워 있어야 된다 말했잖아요. 그런 고통, 내 신랑이 나한테 안겨준 고통, 또 신랑이 뭔 일을 하면 언제 사고 칠까? 그냥 사고만 안 쳐도 되는데. 제가 이혼을 아니, 했어요. 그때, 지금 그때, 그러니까 지금, 준 병이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 언제 또내 신랑이 사고를 칠까? 내 신랑이 언제 또 나를 힘들게 할까? 그 마음의 병이, 내가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28, 29, 채내 인생의 악이었을 거야. 정확해요. 정확하죠? 죽고 싶을 만큼 막, 내가 진짜 애들만, 자식이란 단어만 없었다면 나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내가 그래서 아까 10년은 놓을 수 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 맞아요. 가정으로, 내 신랑한테. 응? 근데 그거 그냥 오히려 없으니까 편하죠. 편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나를 윽박지르지 않고, 또 그의 잔소리에 내가 너무 시달린 거예요. 또 맞습니다. 뭔 사고를 쳐서 내가 또 뒤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야, 아저씨가. 그리고
내 집에서는 라면을 먹더라도 밖에서는 갈비를 뜯어야 돼. 맞아요. 그렇죠? 네. 허세가 심해요, 대주가. 네. 우리 신랑님께서, 남편분께서. 네. 그래서 네. 내 집에서 라면을 먹는지 깍두기를 먹는지 몰라. 신경 쓰고 싶지를 않아. 네.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 정확하세요. 그렇죠? 네. 정확하죠? 네. 그래놓고 그 지돈으로 쓰면 아무 일도 안 해. 그 언니가 한국까지 다 가져가니까 문제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일 나갔잖아. 신랑한테 맞고 사는 인생. 가슴을 맞고 살았다. 네. 배신을 네. 당했다. 네.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 인생이 지옥에 헤맸을 거야. 정확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우울증이라는 단어, 어? 공황장애라는 단어 누가 네. 안겨줬냐? 내 신랑이. 크게 주고 갈 선물이야. 맞아요. 정확해요. 응? 주고 갈 선물이 없어서 시부랄 그런 선물을 주고 가냐고. 응? 근데 네. 원래 신랑하고 나랑 살면서 네. 40둘에 이미 끊어졌어요. 40둘, 44에. 이혼수가. 남남 등 돌려라야 네. 더 이상 길게 살았다가는 언니 몸에 갈갈이 찢어진 피만 더 흘린다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해줬다 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 감사합니다. 왜 이제 내가 이 뛰기가 힘들어. 지금 다리 안 떨어져. 여기서 뛰면 돼. 근데 무서워서 못 뛰겠어. 정확해요. 그렇죠. 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는 앞으로 가야지 살 수 있어. 네. 그래야지 그 앞에 바닷가 깊지도 않아. 저기다 크고 그 전복도 있고 네. 뭐 수영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고래도 있고 네. 뭐 다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보여. 보이는데 여기만 가면 뛰어내릴 수 있거든. 맞아요. 한 발만 내리면 되는데 그 한 네. 발이 안 떨어져. 맞아요. 여기서 안 떨어지는 거야. 또 미치겠어요. 여기서 안 떨어지는 거야. 아저씨가 주고 한 병. 네. 그리고 사준 문전이 네. 내가 뭐 나이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53 때까지는 내 몸에 칼을 댈래? 내 몸에 네. 머리를 다칠래? 네. 내 몸에 칼을 댈래? 네. 그거하고 바꿔가는 사주예요 본인이. 아. 그래서 53이 넘었다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생은 끝났네요 하고 싶고 네. 53이 안 넘었더라면 네. 아직까지 내 몸을 더 살펴야 되고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내가 목으로 한번 갈래? 머리로 한번 갈래? 네. 맞아서 한번 갈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내 몸에 뚜렷하게 흉자국을 두라는 사주거든. 아... 응? 그러니까 요즘에 흉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수술을 메스를 대는 순간 흉이야 그게. 아... 그렇잖아. 네. 메스를 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메스, 칼. 네. 배, 제왕절개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섬유질이 있어서 가슴에 한번 찢었어요. 잘했어요. 네. 그게 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 안 치고 갔을 거야. 아. 위험했어요. 머리가. 언제? 내가 조금 30대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맞아서 네, 그러는 거야. 그게 제가 머리를 맞은 게 50대인가 49대인가 그때 맞았거든요. 그러면 9세 내가 그 액땜했다 그래. 아. 원래는 내가 34세 네. 머리를 크게 다쳐야 될 수야. 아. 잘 펴갔어. 그러면 그때 남편이 딴짓하고 있었을 거야. 나 속 빡빡 썩이고 있었을 거야. 더. 아, 그때 이혼했어요. 33세 이혼했어요. 그치? 네. 근데 그 이혼수로 넘어갔다고 해. 원래는 아, 그게 없었더라면 아까 내가 네. 말했지 43, 네. 42. 네. 근데 그게 빨리 33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아. 이게 우리 전볼 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지만 내 한 끗 한 끗 차이로 네. 점사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 한 끗 한 끗 차이로. 나이에 어쩔 때는 시까지도 했어도 틀려지는 거예요. 한 끗 한 끗 아.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좀 뛰어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 앞에서만 갖고 벌벌벌벌 안 떨었으면 좋겠어. 이미 너무나 지나간 세월이 너무 컸고 네. 그리고 언니는 당하는 사주지 네. 누구한테 언니가 뭐 당하는 사주지 누가 나한테 주는 사주는 절대 못 됩니다. 100%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100% 정답이죠. 네. 그렇죠? 주지 마세요. 주려면 그냥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세요. 네. 홀딱 보고 주세요. 네. 그래야지만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상처가 안 받아. 그러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가도 좋은 네. 마음을 선행을 했어. 네. 좋은 마음으로 미덕을 했어. 네. 좋은 마음을 다 했어. 네. 그러나 돌아온 곳은 머리 빵이야.
네. 그럼 또 당해.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네. 언니가 준 것은 다 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 당하는 인생. 네. 내 여자로서 지금까지 당한 게 지긋지긋할 만큼에 네. 내 책에도 기록 못할 만큼에 네. 누구한테 말할지 못할 만큼에 뭐 이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땅이나 알고 네. 하늘이야 알지. 내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무 힘들어. 전복이 더더더더더 떨려. 네. 가슴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보고 있는 와중에서 가슴이 안 편해. 떨고 있어. 나 어쩌라고. 우리 미치는 거야. 언니 같은 사람 세 명만 보면 그날 네. 노다운이 되는 거야. 너무 떨어서. 아니 왜 떨냐고. 여기서 심장이 지금도 떨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예 습이 된 거야. 네, 내가 떨려고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습이 네. 돼서 떠는 거니까 이제 안 떠셔도 돼요. 안 불안해도 돼요. 네. 어떤 딱 원인을 느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집 세 명 살아요? 저, 집에요? 저 혼자 있어요. 집에. 아니 아니 같이 애들이 두 명이에요? 네 애들 둘. 셋? 언니까지 셋? 네. 어떤 느낌이 드냐? 셋 맞죠? 네. 혼자 있더라도 딱 셋이서 네. 신랑 살았을 때 말할 거예요. 네. 딱 이렇게 구석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느낌? 네, 맞아요. 전쟁이. 매일이 전쟁이었죠. 네. 전쟁이 나는 느낌. 그때부터 두두두두두두 떨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조용하면은, 걸어 나오고, 안 좋아하면 더 숨는 거야. 네. 고생 많이 하셨어, 참느라고. 감사합니다. 2년만 더 고생하시고, 네. 2년만, 네. 향후 2년. 이제, 네. 더 고생하시고, 한 발만 뛰어나가신다면, 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좀 후련하네요. 후련해요. 네. 고마워요. 후련해야지 내 가슴도 내려가요. 안 후련하면 저 가슴 안 내려가요. 아니 너무 답답했거든요.